2022 마일 판타라 메탈 컬러, 기아,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보고 있습니다. 실내는 미스티 그레이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모노륨, 2열 쪽에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측면 쪽에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 후면 쪽에는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아래쪽에는 현재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침대 모두 싱킹 공간에는 빵빵한 전기 장치, 그리고 측면 쪽에는 전기 장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패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셔도 아트원 24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도 다 압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시청하시고 볼일 보시고요. 그래도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2021년 캠핑하기 딱 좋은 가을 하늘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2022년형 4세대 신형 카니발 일반 차량, 즉 하이루프가 아닌 일반 차량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의 컬러, 외장 컬러 좀 특이한데요. 블랙 컬러, ABP 컬러가 아닌 판타라 메탈 P2M이라는 외장 컬러가 되겠습니다. 실내 쪽도 작업 내역 한번 살펴볼 건데요. 궁금하시면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열 쪽 열어보겠습니다. 1열 쪽 비추고 있는데 본 차량은 외장 컬러도 특이하지만 실내 컬러도 미스티 그레이 컬러, 즉 기아에서는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미스티 그레이 세 가지 컬러가 생산되는데 선택시 참조했으면 합니다. 자, 1열 쪽 살펴보면은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미스티 그레이 컬러와 동일한, 즉 순정 컬러와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아시죠? 빵빵한 30mm 이상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보호해주는 목 쿠션이 있어서 봉승석은 물론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을 훨씬 덜 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일렬과 트렁크 쪽에 모노륨 현재 장착되어 있고요. 모노륨을 하는 이유 다 아시죠? 청결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 미스트 그리 컬러와 잘 어울리는 라인 매트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렬, 2열 동시에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에는 또 커니 하나 자리 잡은 것이 전동 침대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고요. 자, 바닥 쪽부터 설명하면은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4세대 이렇게 평탄화하고, 그리고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쓰이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청결 유지가 훨씬 유리하고요. 컬러는 그레이 컬러,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세 가지 컬러를 아트원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블랙, 원단은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허니콤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 당연히 햇빛 차단, 열기, 한기, 그리고 방음 효과와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분들이 허니콤 블라인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이렇게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 비추겠습니다. 상부 쪽에 캠핑 등이 내재된 허니콤 블라인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명이 승차할 수 있는 승차 모두 전면 쪽 비추고 있고요. 후면 쪽에는 승차 모드 시에 이렇게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롱레일을 통해서 더 앞으로 당기면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가 있고요. 본 시트는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4인승 혹은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시트입니다. 시험 성적이 없는 시트를 올렸을 경우에는 시트의 강도 혹은 차체와 견고하게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트 개조 시에는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현재는 승차 모드고요. 취침 모드. 취침 모드 하기 전에 전기장치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자, 4세대든 3세대든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이 싱킹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전기장치, 즉 35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 3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이 싱킹 공간에 모두 들어가고,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엔 트렁크를 열을 일이 없죠. 여기에 다른 물건들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를 닫아주면 되고 옆으로 돌려주면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자,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볼 건데요. 아트24 영상에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많은 영상을 다 보고 계약을 하러 오신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즉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판을 내리면은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층이 되게 됩니다. 층이 지게 되면은 당연히 불편하죠. 해서 손가락 하나 방석을 뒤로 당겨줍니다. 방석을 뒤로 당겨주면은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원리의 아트원의 특허입니다. 더불어 언더서포트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언더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현재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가 크신 분들은 헤드레스트를 뒤로 살짝 빼주고 여기에 팔걸이 옮겨 놓으면은 초간단 모드 나만의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연히 트렁크 테일게이트는 닫힙니다. 자, 전기장치 시연도 해볼 건데요. 측면쪽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버튼들 살펴보겠습니다.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 25도로 세팅,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옆에는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봄 버튼,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한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즉 취침 시에 테일게이트 조작을 위해서 키를 찾든가 아니면 앞으로 가서 버튼 조작을 할 일이 없어 편리합니다.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확인해야죠. 열선 들어오고 더불어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전원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 파워팩 현재 347 암페아 100% 충전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고요. 220V 인입, 그리고 220V 아웃. 220V 아웃은 중전석과 조수석 좌우에 있습니다. 전기 장치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루프가 아닌 차량에도 전동 침대 시트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하면은 동일한 작업이 가능하니 가까운 아트원 지사도 많은 이용 바라고요. 자, 앞으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루프 하이리무진은 물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등을 볼 수 있으니 아트24 채널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 날씨 물씬 풍기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한가위, 그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모두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24 채널이었습니다.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